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제 1강입니다. 그죠? 가스의 제조 및 설비.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제 2편에 따로 1강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소가 나와 있죠. 그죠? 수소. 수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수소. 수소를 우리가 H2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죠? H2. 자, 이것을 우리가 수소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수소라고 이야기한다. 이 수소는 분자량이 가장 작은 물질이고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고 무색, 무취의 기체가 되는 것이죠. 무색, 무취의 기체 중에서 이 수소는 폭발 범위가 4에서 75%로 대단히 위험한 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소 자동차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수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 수소가 전기분해해서, 그죠? 전기분해 수소를 우리가 이온으로 나오게 되면 H+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H+로 나오면서 이 전자가 발생을 해서 이 전자가 연료전지 속에서 우리가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전자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에서 보면, 첫 번째로 수소에 대한 특징에서 보면, 우리가 두 번째에 주어져 있는 거 있죠, 그죠? 두 번째에 주어져 있는 거. 이 화학적인 성질입니다. 화학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이 나오는데요. 수소는 모든 기체가 다 마찬가지처럼 물리적인 특징이 있고, 화학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이 있고, 화학적 성질이 있는데, 여기에서 표기하고 있는, 그죠? 여기에서 표기하고 있는 이 수소 기체의 화학적인 성질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화학식은 가스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주어져 있는 것이, 그죠? 첫째로 주어져 있는 것이,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는 4에서 75%다. 이것은 우리가 폭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수소는 폭발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폭발 범위는 4에서 75% 정도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수소 폭맹기가 나옵니다. 수소 폭맹기. 수소 폭맹기가 나오는데요. 이 수소 폭맹기라고 하면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그죠?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폭맹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 폭맹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렇죠? 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반응을 일으켜서 H2O를 생성시키는 반응, 이 반응을 우리가 수소 폭맹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가 여기에는 두개 나와 있고, 여기는 한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 그러면 오른쪽에는 수소가 네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소 폭맹기라고 하면 수소와 산소가 2대 1의 비율로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발열량이 136.6kcal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져 있는 것이 염소 폭맹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염소 폭맹기. 염소 폭맹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염소 폭맹기. 염소 폭맹기.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염소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그죠?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HCl을 2몰 이렇게 생성시키는 반응을 염소 폭맹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온 고압하에서 질소와 반응한다. 고온 고압하에서 질소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를 생성시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번째로 보면 이게 수소 취성이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수소 취성. 수소 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우리가 취성이라고 하는가? 취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우리가 취성이라고 하는가? 수소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죠?
수소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취성이다. 그죠?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죠? 하지 못하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소 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강은 우리가 못한 성질이 있다. 그죠? 깨지기 쉬운 성질로 바뀌어버린다. 깨지기 쉬운 성질로 바뀌어버린다. 이것을 우리가 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소 취성에 대한 화학적인 반응식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Fe, 그죠? Fe3C. 이게 강이죠. 그러면 이 수소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죠?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e3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CH4가 되는 반응. 그렇죠? 그래서 Fe가 3개, 탄소가 1개, 수소가 여기에 4개 나와 있고, 여기에 2개 나와 있죠. 앞에다가 2. 이렇게 적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수소 취성, 그죠? 수소 취성, 화학적인 반응식이 되겠다. 그죠? 화학적인 반응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 수소 취성을, 요것을 우리가, 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 물질을 자, 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 물질을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하면 강, 그죠? 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이 수소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강에 붙어 있던 이 탄소가 떨어져 나오죠. 탄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강에 붙어 있던 이 탄소, 그죠? 강에 붙어 있던 이 탄소가 떨어져 나오는 반응이다라고 해서 이 수소 취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탈탄작용이다라고 불러요. 탈탄작용. 그렇죠? 탈탄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소 취성이라고 하는 반응이나 탈탄작용이라고 하는 반응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거, 다섯 번째로 아셔야 될 거. 우리가 B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소의 B점. B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끓는 점을 의미합니다. 끓는 점. 그러면 물의 끓는 점은 얼마죠?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소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252도씨가 됩니다. 수소의 비점은 굉장히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기체를 우리가 저장하기 힘들고 우리가 운반하기 힘든 이유가 수소의 비등점이 마이너스 252도씨로 대단히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조법이 있습니다. 제조법. 자, 두 번째로 수소의 제조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제조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체의 제조법은 실험적인 제법이 있고 화학적인, 공업적인 제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험적인 제법은 학교나 연구소에서 소량의 기체를 생산해서 연구의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실험적인 제법을 활용을 하고, 이 공업적인 제법은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대량의 기체를 생산해서 이것을 우리가 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실험적인 제법에 비해서 공업적인 제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조법 중에서 우리가 실험적인 제법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공업적인 제법, 그렇죠? 공업적인 제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물은 H2O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 H2O가 되는데요. 물을 우리가 뭐 하면 얻을 수가 있는가? 전기 분해하게 되면, 그죠? 전기 분해하게 되면 여기에서 H2O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수소를 채취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법,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성가스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성가스법. 수성가스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수성가스법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수성가스법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결된 코커스에, 저결된 코커스에 수전기를 작용시키면, 자, 저결된 코커스, 코커스를 우리가 C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수전기를 작용시키게 되면 우리가 CO 더하기 H2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CO 더하기 H2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CO 더하기 H2, CO 더하기 H2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가스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가스의 명칭을 우리가 수성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성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성가스. CO 플러스 H2를 수성가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결된 코커스에 수전기를 작용시켜서 수성가스를 만들어서 수성가스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를 분리하게 되면 우리가 수소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천연가스 분해법. 천연가스 분해법. 천연가스 분해법.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석유 분해법. 석유 분해법. 석유 분해법.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천연가스 속에는 무슨 기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석유 속에서도 뭐 어떠한 물질이 있단 말입니까? 석유 속에서. 그렇죠. 그죠? 여기에서 천연가스 속에도 우리가 탄화수소, 그러니까 CMH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CMHN. CMH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화수소 아닙니까? 그죠?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에서 우리가 수소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석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석유는 우리가 탄화수소 혼합물입니다. 탄화수소 혼합물. 그래서 CMHN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를 우리가 뽑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일산화탄소 전화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전화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산화탄소를 우리가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을 이용을 해서, 그죠? 일산화탄소 전화법은 일산화탄소를 우리가 변화시켜버린다. 그럼 일산화탄소를 우리가 뭘로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이산화탄소로 만들어내고 수소를 뽑아내는 이와 같은 반응을 일산화탄소 전화법이다. 그죠? 이 전화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전화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변화. 그죠? 일산화탄소를 전혀 다른 기체로 변화시켜버리는 반응을 우리가 일산화탄소 전화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업적인 제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공업적인 제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반부터 우리가 대단히 화학식 자체로서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산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산소. 자, 그러면 기호로 따면 2번 산소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번 산소. 산소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소는 우리가 대표적인 성질로서, 그죠? 대표적인 성질로서 우리가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그죠? 산소는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산소는 자기 자신은 타지 않죠. 그죠? 자기 자신은 타지 않고 공기 중에서, 그렇죠? 공기 중에서 약 몇 프로 함유되어 있는가? 산소는 21%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21%.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소라고 하는 것은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체, 조연성 기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연성 기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산소의 비등점, 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점. 이 비점은 우리가 끓는 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산소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183도씨가 됩니다. 마이너스 183도씨.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네 번째 우리가 네 번째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보면 공개가 분리법에 의해서 산소를 제조할 수가 있다. 그죠? 물을 첫 번째로, 네 번째로 보면 물을 뭐 해서 전기분해, 그죠? 전기분해해서 우리가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공기 중에서 21%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유 있지 않습니까? 원유. 외국에서 우리가 기름 덩어리를 수입을 해 옵니다. 그러면 유출 온도, 즉 다시 말해서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뭡니까? 분해를 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나프타,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피치유, 아스팔트유,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분리를 해내는데, 공기는 기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끓는 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액화시키면 먼저 액화되어 나오는 기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을 공기액화분리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액화분리법. 공기액화분리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기액화분리법에 의해서 산소를 제조를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기액화분리법에 보면 우리가 순서가,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그죠? 여과기를 거칩니다. 여과기를 거칩니다. 여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CO2 흡수탑으로 들어갑니다. CO2 흡수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CO2를 우리가 흡수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CO2를 흡수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공기, 그죠? 공기를, 여과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CO2 흡수탑. CO2를 우리가 흡수시키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CO2는 저온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CO2가 뭘로 바뀝니까? 드라이 아이스로 이렇게 바뀌겠죠. 드라이 아이스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시키기 위한 배관을 통해서 우리가 유체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체 상태로 변해버리면 배관이나 밸브에 부착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2를 제거시켜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공기 압축기는 공기를 가만히 있으면 유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공기 압축기로 우리가 공기를 유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 냉각기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 냉각기. 이 냉각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CO2가 냉각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중간 냉각기에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유분리기로 들어갑니다. 유분리기. 그렇죠? 유분리기. 여기서 유분리기라고 하면, 여기에서 유자는 기름 유자를 쓴 것이죠. 기름 유자. 기름을 분리한다. 여기에서 기름을 분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기 압축기 있죠. 그죠?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에서 사용한, 공기 압축기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합니까? 윤활유를 사용하죠. 윤활유. 맞습니까? 이 윤활유를 유분리기에서 제거를 시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산소하고 기름은 우리가 서로 상극이 물질입니다. 쉽게 우리가 발악, 폭발할 수 있는 기름과 만나게 되면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분리기에서 우리가 공기 압축기에서 사용한 윤활유를 제거합니다. 자, 그 다음 유분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조기로 들어옵니다. 건조기. 건조기다라고 하면 공기 중에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그렇죠?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건조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제거한다? 그죠? 건조기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분을 제거한다. 수분. 그죠? 수분을 제거하는, 제거하기 위해서 건조기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죠? 건조기로 이렇게 흘려보낸다. 자, 이 건조기에서 다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하면 팽창기로 흘러 들어갑니다. 팽창기. 이 냉각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팽창기도 우리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단열 팽창이다라고 하면 팽창시키게 되면 그 내부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원리. 이것을 우리가 팽창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열교환기로 들어갑니다. 열교환기. 열교환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정류탑으로 들어갑니다. 정류탑. 결국 이 정류탑에서 우리가 산소 또는 질소로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것이죠. 분리를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를 우리가 여과기를 통해서 CO2 흡수탑으로 공기 압축기, 그 다음에 중간 냉각기, 유분리기, 건조기, 팽창기, 열기환기, 정류탑 이와 같은 사이클로 우리가 보내어가지고 정류탑에서 우리가 결국 뭡니까? 산소를 채취해내는 그와 같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이 되는가 하면요. 몇 번이 되는가 하면 5번, 6번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6번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공기역학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 공기, 액화, 분리, 장치의 폭발 원인, 공기역학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기역학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 공기역학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께서 별표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로 보면 여러분들 갑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갑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기 취입구로부터 아세틸렌이 혼입되었을 때, 공기 취입구로부터 아세틸렌이 혼입되었을 때 우리가 폭발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 공기 압축기에서 윤활유를 사용을 했죠. 윤활유 분해에 따른 윤활유가 분해, 그죠? 윤활유 분해에 따른 무엇이 생성이 되는가? 탄화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탄화수소. 이 탄화수소라고 하면 잘 탈 수 있는 물질이죠. 그죠? 윤활유가 분해되어서 탄화수소가 생성이 되면 우리가 공기역학 분리장치가 폭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죠? 공기 중 질소산화물이 우리가 혼입되었을 때, 그죠? 공기 중 질소산화물이 혼입되었을 때 우리가 폭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액체 공기 중에서 오존이 혼입되었을 때, 액체 공기 중 오존이 혼입되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공기역학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역학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공기 취입구에서 아세틸렌이 혼입, 윤활유 분해에 따른 탄화수소 생성, 공기 중에서 질소산화물 혼입, 그 다음 액체 공기 중에서 오존이 혼입. 그죠? 액체 공기 중에서 오존이 혼입.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보시면 말입니다. 그죠? 공기 취입구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윤활유 분해라고 하는 말, 공기 중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 액체 공기라고 하는 말. 자, 요 같은 용어가 핵심 용어가 되는 것이죠.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죠? 일곱 번째로. 이와 같은 공기 액화분리장치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폭발을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폭발 방지 대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죠? 폭발 방지 대책. 폭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폭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CCL4, 그죠? CCL4로 우리가 청소를 하면 우리가 공기 액화분리장치를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다. CCL4로 청소를 한다. 1년에 1회, 그죠?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폭발 방지 대책은 1년에 1회 이상 CCL4로 청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폭발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그죠? 여덟 번째로. 인체에 공기의 함유량이 인체에 안전한 경우, 그죠? 안전한 경우는 뭡니까? 공기 중에서 산소가 18%에서 22% 이렇게 존재할 때 인체에는 별 이상이 없다. 한계 농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질소가 됩니다. 그죠? 세 번째로 질소. 질소라고 하면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N2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질소는 우리가 첫 번째로, 그죠? 질소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호를. 질소는 첫 번째로 공기 중에서, 그죠? 공기 중에서 약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78%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소의 비점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끓는 점을 의미하는데 질소의 비점은 마이너스 196도씨가 됩니다. 질소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196도씨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 타지 않는 불연성 기체가 됩니다. 불연성 기체. 그죠? 타지 않는 불연성 기체. 불연성 기체. 보통 우리가 PURGE, 퍼지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가스를 우리가 질소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제조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 액화분리법. 공기 액화분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질소를 채취해낼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질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네 번째로 희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가스. 희가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희가스는 희귀한 가스다라고 해서 우리가 희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가스는 우리가 영족에 해당이 되는 영족 기체입니다. 영족 기체. 이 영족 기체는 단원자 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희가스는 우리가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크립톤이라든지, XE, 크세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희가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희가스는 우리가 네온 사인, 그죠? 아주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온 사인 봉입용, 그죠? 네온 사인 봉입용 가스로 사용을 하고 있다. 네온 사인 봉입용 가스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희가스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이게 아르곤입니다. 아르곤은 우리가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 이 아르곤은 공기 중에서, 그죠? 공기 중에서 약1% 함유가 되어 있다. 1% 함유. 공기 중에서 약1% 함유되어 있는 가스가 이 아르곤이 됩니다. 아르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로, 이 아르곤의 비점은 우리가 얼마나 되는가? 아르곤의 비점은 우리가 마이너스 186도씨가 됩니다. 마이너스 186도씨.
과거에는 우리가 이 희가스 같은 경우에 방전 색깔이 있죠. 그죠? 방전색.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황백색, 주황색, 그 다음에 적색, 이와 같은 화려한 청자색, 청록색, 이와 같은 색깔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께서 과거에는 시험 문제 잘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다섯 번째로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일산화탄소. 다섯 번째로 일산화탄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산화탄소는 CO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죠. 그죠? 가연성. 가연성 기체입니다. 가연성 기체. 가연성 기체가 되는데, 이 어떻게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CO2가 나오는 것이죠. CO2. 그렇죠? CO2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뭡니까? 탄소가 한 개, 산소가 여기에는 세 개, 여기는 두 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주게 주려고 하면 2분의 1로 2.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O를 양변에다가 2를 다 곱하게 되면 O2가 되겠고, 자, 여기에 2CO2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연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 독성. 독성은 TLV, TWA, TLV, TWA 농도로, TLV, TWA 농도로 50ppm을 가지고 있다. 50ppm. 독성의 50ppm이다. 50ppm. 그러니까 독성, 비독성을 구별을 할 때 우리가 허용 농도, TLV, TWA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그죠?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 이것을 우리가 TLV, TWA, 시간, 가중치 허용 농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time weighted average. 이렇게 됩니다. time weighted. 시간, 가중치, 허용 농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독성이냐, 비독성이냐, 이렇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 농도에 대한 개념이 LC50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TLV, TWA 농도는 지금 현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이건 우리가 부식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카르보닐을 생성시킵니다. 카르보닐. 카르보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카르보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나옵니다.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로, 철카르보닐. 철카르보닐, 철카르보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철카르보닐이라고 하면 일산화탄소하고 FE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그죠? FE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FE가 몇 개 나오는가 하면 다섯 개로 결합을 해서 COFE5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CO, 5CO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FE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일산화탄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FE, 그죠? FE, CO 다섯 개, 5. 그래서 CO가 다섯 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철카르보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니켈카르보닐. 니켈카르보닐. 니켈 카르보닐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Ni, 그죠? Ni 더하기 CO하고 결합을 해서, 그죠? Ni, CO, 그죠? Ni, CO4. 그래서 이것이 일산화탄소가 3몰이 이렇게 결합하는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은요.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은, 자, 요 니켈 카르보닐화, 철 카르보닐화 하는 거 있죠?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그죠? 네 번째로 보면, 이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인체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이 인체는 어떠한 영향을 있는가? 이 혈액 속에, 그죠? 혈액. 이 혈액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을 해서 각 장기로 산소를 공급시켜서 우리가 영양분이라든지 그와 같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헤모글로빈은 산소에 비해서, 그죠? 산소에 비해서 결합력이 약 200배, 그죠? 결합력이 200배 높다. 그죠? 200배 높다. 헤모글로빈하고 더하기 O2라고 하는 거하고, 그죠? 일산화탄소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일산화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고 하는 결합력보다도 일산화탄소가 훨씬 높다 이 말이에요. 일산화탄소가 훨씬 높다. 얼마만큼 높으냐 하면 200배, 230배.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200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200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질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스가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죠?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CO2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는 이미 산소와 완결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불연성 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연성 기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TLV, 그죠? TLV, TWA 농도로 얼마가 되는가 하면 5000ppm입니다. 5000ppm.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는 독성이 없는 비독성 가스가 되는 것이다. 비독성 가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보면 염소라고 하는 기체가 나옵니다. 염소. 염소는 Cl2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이 염소는 조연성 가스가 됩니다. 조연성 가스.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 이 조연성을 다른 말로 지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연성 가스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염소는 상수도, 그죠? 상수도 시설에서 뭘로 작용을 하는가? 소독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소독제로 작용하고 있는 반응식을 한번 보면 염소가 H2O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HClO라고 하는 물질하고 더하기 HCl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HClO라고 하는 물질하고 HCl이 발생이 된다. 그렇죠? 수소가 두 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염소가 두 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산소가 한 개. 화학 반응식으로 보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요 HClO를 우리가 차염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염소산. 이것이 우리가 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분해가 일어나는가? HCl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더하기 자 O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O라고 하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O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발생기 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생기 산소.
이 발생기 산소가 무슨 작용이 있다? 살균 작용이 있다. 그렇죠? 살균 작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돗물을 드시게 되면 그 냄새 나는 수돗물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돗물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냄새가 되는가 하면 이 염소 냄새입니다. 염소 냄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염소에 대한 내용은 상수도 시설에서 소독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요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의 유형이 되는 것이죠. 문제의 유형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보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암모니아 우리가 NH3다. 그죠? 암모니아를 우리가 NH3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암모니아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그죠? 여러분들 교재의 타이틀을 보면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공업적인 제법,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공업적 제법, 그죠? 공업적 제법, 요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법에서는 석회질소법.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석회질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석회질소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성법, 하버 보시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버 보시법. 이 하버 보시법을 다른 말로 합성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합성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세 가지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고압 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고압 합성. 고압 합성법.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압 합성법. 그렇죠? 중압 합성법.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압 합성법. 저압 합성법.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압 합성법의 압력은 600에서, 그죠? 600에서 1000 kg per 제곱센치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 중압 합성법은 600의 2분의 1, 300 kg per 제곱센치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압 합성법은 150 kg per 제곱센치 정도가 된다. 가로 닫고, 이 고압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고클카, 클로우드법, 그죠? 클로우드법. 그 다음에 카잘레법, 그죠? 카잘레법.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저압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구우대법, 그죠? 구우대법. 그 다음에 케로그법, 그죠? 케로그. 케로그법.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중압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IG법, 그죠? IG법. 이 IG법 외에도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뉴대법, 그죠? 뉴대법.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암모니아에 대한 내용은 이 제법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제법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압력까지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력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압력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1ATM은 우리가 얼마가 됩니까? 표준 대기압에서 1.0332 kg per 제곱센치가 됩니까? 그죠? 자, 요것은 우리가 101.32요. 킬로파스칼 단위로 여러분께서 나타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kg per 제곱센치로 안 나오고 킬로파스칼로 우리가 묻는 문제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에 의한 영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식성이 있는데요.
이 암모니아하고 상극인 것은, 그죠? 세 번째라고 할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동및 동학금은 동및 동학금, 동학금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암모니아 가스가 이 동을 부식을 시켜버립니다. 암모니아는 동및 동학금을 부식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세틸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